안녕하세요. 아르니의 치유생활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년 Save Children을 통해서 이제 신생아 살리기 모자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채널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통은 제가 이런 대바늘을 가지고 뜨개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꿀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거여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보았어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색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노란색, 파란색 실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자, 뭐가 들었나. 신생아 살리기 탐구생활. 짠짜잔, 헨리 씨가 들어있네요. 아, 세이브 칠드런 홍보대사래요. 이런 포스터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예쁜 모자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게 꿀키트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세이브 칠드런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꿀키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뜨개질을 하실 분들은 이걸 보고 만드실 수도 있네요. 뜨개질을 다 한 다음에는 이 봉투에 자기 주소만 넣어서 모자를 넣은 다음에 보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키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보내면 되나 봐요. 그 다음에 이 키트에 들어있는데요. 빨대, 그리고 이 플라스틱 바늘이 들어있고요. 이게 꿀키트네요. 꿀키트가 4장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얘가 시작핀입니다. 그럼 꿀키트 먼저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키트가 있으면 요 모양대로 잡아주세요. 요렇게 꺾여있는 부분이, 이 윗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가도록 끼워주세요. 이렇게 꽂고, 위에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완성이 되었어요.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스카치 테이프를 안쪽에다가 좀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한번 테이프로 해서 좀 튼튼하게 붙여주신 다음에 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점이라는 스티커가 동봉이 되어 있어요. 얘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여기가 시작하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아까 빨대 있었죠? 빨대에다가 털실을 끼워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점을 잡고 시가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감아주시는 거예요. 한 바퀴를 감았고 이제 두 바퀴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두 줄이 다 완성이 되면 밑에 후크를 건 다음에 이렇게 위로 빼주세요. 그러면 완성이에요.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또 이렇게 뜬 다음에 이렇게 빼주세요. 자, 한 바퀴를 다 떠봤습니다. 이쪽은 이런 모습, 그리고 안쪽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감아주도록 할 거예요. 제가 25번 틈틈이 해서 중간중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7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색깔을 바꿀까 말까. 지금 여기까지 했잖아요. 이제 파란색 실을 연결해 줄 거예요. 투톤으로 투톤 타입의 모자를 만들 겁니다. 먼저 다음 할 거에다가 빨대를 꽂은 다음에 묶어줄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실을 먼저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고리를 만드신 다음에 이 노란 선도 파란색의 고리로 이렇게 쏙 통과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쭉쭉 당겨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조각실을 잘라주시고요. 해주시면 하나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감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감아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색깔이 투톤으로 떠지고 있어요. 한번 또 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25단의 모자를 한번 떠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30cm 정도 남긴 다음에 실을 잘라주세요. 자르셨으면 동봉되어 있는 이 돗바늘이 있어요. 이 돗바늘에다가 실을 끼워주시고요. 이렇게 실을 다 끼셨으면 시작점 옆부터 빼주시면 돼요. 시작점의 옆부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통과하시면서 얘를
색을 빼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다 빼셨으면 얘를 쭉 당겨서 모자를 오므려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쏙 오므려지죠? 그래서 여기를 한 세 번 정도 매듭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주시면 신생아 모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추가로 하나를 더 해줄 거예요. 뭘 하느냐? 여기다가 예쁜 방울을 달아줄 거예요. 방울을 만드는 방법은 저는 한 이 정도 폭이면 될 것 같아서 이 아이폰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칭칭칭칭 이런 식으로 감아주세요. 아차! 잘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묶어주시면 돼요. 안 풀리게 두세 번 묶어주시고요. 이렇게 묶으셨으면 아까 여기 매듭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방울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동글동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주시고요. 역시 여기 가운데를 잘 보시고 이렇게 쏙 당기시면 실이 빠져나오겠죠? 방울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쪽에서 이렇게 좀 몇 군데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고정을 할게요. 몇 번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묶어서 잘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짜잔! 신생아 모자뜨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짠짜잔짠! 연말을 맞아서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맞아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통 매년 마지막 12월이 되면 제가 만든 이 모자가 아프리카의 신생아들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하고 있어요. 올해는 특별히 이 니팅룸이라는 키트가 들어있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실은 찹찹이를 한번 시켜볼까 해요. 자, 그럼 여러분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지금은 보내기 전에 제 손때가 열심히 묻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세척을 해주었습니다. 얘가 바짝 잘 마르고 나면 봉투에 잘 넣어서 보내주도록 할게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